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10분 만에 버터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가 버터 하면은 보통 그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사 먹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이 버터 만들기 너무너무 쉬워요.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어요. 그래서 여기서 그 필요한 도구를 보면은 일단 우리가 거품기가 이게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조금 어떤 병이든지 아니면 그릇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쓸 건데, 그래서 저는 병을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버터를 만들고 난 후에 써야 될 유산지, 그 다음에 이제 버터를 약간 그 버터 밀가루 빼야 되니까 씻어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컵을 하나 준비하세요. 계량컵, 그 다음에 얼음물 이렇게 준비하시고요. 휘핑크림은 유지방이 36% 이상인 것을 사용하시면은 좋습니다. 저는 여기에서 휘핑크림이 유지방이 40%인 것을 선택했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3컵의 헤비 휘핑크림을 한 병에 넣고 또한 컵의 헤비 휘핑크림을 조금 한 병에 넣을 건데, 오늘은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버터 만들기 너무너무 쉬워요. 자, 그러면은 일단 그 항상 넣을 때는 이 믹서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거품이 많이 일어요. 그래서 3분의 1 이상은 그 용기에 3분의 1 이상은 더 넣지 마세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5분 동안 제가 그 믹스한 건데, 지금 보이는 이 상태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생크림, 우리가 그 어디에 가서 뭐사 먹을 때 생크림 케이크는 또 다른 그냥 일반 크림으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돈이 비싸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이 생크림을 이렇게 만들어요. 그래서 냉장고에다 넣으면은 3일까지는 전혀 이게 뭐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커피에다가 저는 항상 크림 대신에 이 헤비 휘핑크림에 이 크림을 넣어가지고 먹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두 개로 나누는 이유가,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두 개를 이렇게 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그, 이제 5분 지나서 이렇게 생크림이 됐잖아요. 다시 또 5분 정도, 이렇게 휘저으면은 색깔이 보이시나요? 약간 노란색으로 이렇게 변하잖아요. 그죠? 이제 거의 돼서 이렇게 지금 또 물이 보이죠? 굉장히 노란색으로 변했고, 이게 지금 버터밀크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분리되어 있는 과정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서 한 1분 정도만 더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돼요. 그래서 유지방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, 그리고 굉장히 맛있는 버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유지 그 헤비 휘핑크림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은, 만약에 집에서 소를 기르시는 분이라면은 아마 젖자면은 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. 또 그래서 그걸로 만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만들었고, 제가 이제 조그만 병에, 이 조그만 병에는 제가 우리 손자한테 이게 줘요. 아, 우리 버터 만들어서 너 밥이 비벼줄게. 그러면은 여기다 담아주잖아요. 그러면 막 흔들어요. 이 방법은 소량으로 만드실 때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아요. 이렇게 그 손에 딱 들어갈 수 있는 병 하나만 준비해 두시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이렇게 만드시면은 굉장히 신선한 그 버터를 이렇게 잡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만들기도 굉장히 간단하고, 또 아이들한테 주면은 또 재밌어 하고.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그다 만들어진 버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버터 모양을 만들기 전에 그이 버터하고 버터 밀크를 이 분리해 내야 돼요. 그래서 버터 속에 들어 있는 버터 밀크를 이 얼음 속에서 버터를 이제 이렇게 주물러서 일단 있는 것을 이렇게 다 씻어내는 방법이에요. 근데 이제 이거는 참 높은 그 휘핑크림에 그 유지방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잘다 분리가 됐어요, 저기에서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씻을 수 있는 데까지 좀 이렇게 허연 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진짜 거의 안 나와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씻어졌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 모양을 만들 건데, 모양을 이제 그 어떤 그릇이나 이런 데 이제 유산지를 넣고 이제 이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근데 제가 사실 손재주가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예쁘게 만들지는 못하는데, 그래도 맛은 좋으니까
우리 식구들이 그래요. 아, 난 순대주가 없다 그러면 아, 맛만 있으면 돼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이제 이거는 큰 병에다 만든 거, 이제 이거 조그만 병에 만든 것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어요. 이 정도면은 거의 그한빵 거의 한 봉지 정도는 바를 수 있는 그 양이고, 또 아이들 일단 또 신선한 버터로 밥도 비벼줄 수 있고 그 양이에요. 그래서 이런 방법도 괜찮고요. 거푸기로 저어서 만든 그 뽀다보다는 손으로 흔든 게 약간은 좀더 부드러워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부드러워도 이 먹는 데는 훨씬 더 사용하기가 더 좋을 수도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버터는 그 냉장실에 2주간, 냉동실에 2달 정도는 거뜬하게 보관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거를 빵에다가 한번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이걸로 빵에다도 묻혀주지만은 간장하고 밥하고 이 버터를 이렇게 비벼서 우리 그 아이들 이렇게 볶음밥에서 주잖아요. 너무너무 좋아해요. 너무 맛있어 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 버터가 좀 단단해요. 그래서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도 또 버터를 넣겨서 주잖아요. 그리고 이제 이 생크림은 과일 토핑이나 또는 빵에 직접 이렇게 넣어서 드시기도 하고, 아니면 커피 같은 이런 그 커피에 크림 대용으로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참 맛있고 좋습니다. 특별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버터를 만들어 보시고, 또 이제 이 버터를 응용하여서 맛이 들어가는 버터도 만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설탕을 좀더 넣으면은 그 단맛이 나는, 그다음에 소금을 좀더 넣으면은 좀 짠맛이 나는, 이제 이런 버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응용을 하셔서 또 이렇게 약간 고춧가루를 넣으면은 또 고춧가루 약간 매운맛을 내는 버터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.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응용해 보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